라고 하는 거가 이미 이제 그 거의 명확했었기 때문에 그 물질의 이제 종류 확인은 좀 그 의미가 좀 없었고요. 저희가 그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장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를 파악하는 장비이지 물질의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비는 아니라는 거죠. 손쉽게 공기를 이렇게 흡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인지 계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지관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고요. 보조적으로 이제 그 pH 페이퍼를 이용을 해서 불화수소 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사고 현장에서 대기 중 불산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30ppm에 못 미치는 1ppm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했다는 상황. 그러나 그 측정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 아침, 주민들에겐 납득하기 어려운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 9월 27일 날은 동네에 다 비웠습니다. 다 비웠는데 그 다음 날 아침 8시인가 돼서 들어가도 좋다 하고 해제를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지금은 가스도 다 날아가고 몸에 해로운 것도 없고 하니까 안전하니까 귀가 조치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구미시에서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미시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복귀에 대한 사항은 누가 명령을 했는지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복귀 명령을 내린 구미시는 귀가 결정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약식 장비만으로 측정한 불검출 결과에 따른 성급한 대책. 사고 발생 후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불검출과 대피 복귀 명령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때 그 다음 날 측정을 하기 전에 이미 시청에서는 회의를 거쳐가지고 주민 복귀가 정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검출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건가요?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측정한 것이 9시 지나가지고 28일. 네. 네, 사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28일 날 8시 30분 그때 이미 하면 시에서 대책 회의를 가져가지고 주민을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복귀 명령은 시청에서 내린 거군요. 당연히 시청에서 내린 겁니다. 하지만 귀가 조치 후에도 마을엔 여전히 불산의 영향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오염이 가장 심했을 초기 8시간 동안의 불산 농도는 가려진 가운데 다음 날 새벽에 발표된 불검출 발표는 주민들의 불신만 커지게 했다. 공장과 수백 미터 내에 위치한 과수원엔 시커멓게 고사한 과실수만 나뒹굴고 있었다. 그 당시에 며칠간 새도 다 없었습니다. 새도 다 도망가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만큼 새도 없었고 야생 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수목은 다 말라 죽고 했는데 아 감기 없다. 물도 괜찮고 공기도 괜찮고 토질도 이상 없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요. 불과 며칠 만에 누렇게 변해버린 논은 불검출 결과를 믿기 어렵게 했다. 그 다음 날에도 역시 측정을 해보니까 그 마을하고 인근에는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불검출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조사는 마치고 이제 과거에서 철수를 했었지.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큰 사고 났는데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나고를 그러시는데 그건 실제적으로서 오염 물질이 당일 확산돼 가지고 이미 대기로 갔을 때 그것이 전부였었습니다. 불검출을 이유로 불산 영향을 간과하는 정부의 대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 12.2가 막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뭐 우리가 여 불산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위협받게 된 주민들은
스스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을 준비했다. 환경부서 초창기에 그 이제 발표했는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추궁하니까 거칠게 측정했다. 근데 거칠게 측정했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 시인을 했어요, 환경부에서. 뭐, 숙회가 대충했다 하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거칠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이제 일단 거기서부터 신뢰가 떨어졌고요. 민간합동조사단 단장님께서도 그런 조사를 하고 수치는 기준치 안에 들어가지만은 주민들 들어가 살아야 되나, 이를 쓸 때는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전문가라는 분들이 한 목소리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 같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위험하다, 안전하다 이러니까 제일 불안한 거지. 사고 후 열흘이 지난 10월 6일, 마을이 미친 불산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 환경연구소가 분석에 나섰다. 시간이 지나서 공기 중에 불화수소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고 지역의 농작물에 남아있는 불소 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사고가 난 이후에 적어도 1일 동안에 굉장히 심각한 그 상태 동안에 공기 중에 불화수소의 농도를 어디에서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무 부서인 환경부에서도 측정하지 않았고요. 기껏해야 검지관 정도 측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호소하는 건강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고 당시에 어느 정도 공기 중에 불화수소 농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근거나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었지만 10일 정도 된 시점에서 작물 내에 현재 잔존하고 있는